안녕하세요, 하이아빠입니다. 6월은 현충일과 유기호가 있는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양리 마을에 나왔습니다. 매양리 마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5년도까지 무려 54년간 미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마을입니다. 물론 지금은 훈련장이 폐쇄되고 화성시 유소년 야구장인 화성 드림파크가 들어서서 활기를 띠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의 흔적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매양리 평화마을 안내판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매양리 평화역사관이 있고요. 매향교회 평화생태공원도 있네요. 조금 더 멀리 가면 벽화공원도 있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게 매양리 평화역사관입니다. 사격훈련 때 쓰여졌던 녹슨 포탄과 탄피를 이용해 예술가들이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시 휴관을 해가지고 내부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단지 외부에서만 좀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예술가들이 탄피를 이용해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를 시켜놨네요. 질문이요? 실제로 여기 사셨던 분들의 그 실상이나 이런 것들은 생생하게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예술을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 괴로운 회상이 올까봐. 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찰관들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여기 주민들은 얼른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양가면 정문 이런 데 가면 그 비행기가 떠요. 네네. 그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려 꼽는 거기 때문에. 네네. 땅에 떨어질까봐 온갖 힘을 다 악셀이달 밟아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말도 못해. 이 목상, 조각가이 목상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노란 기둥 네 개 보이는 중에 첫째, 두 번째 사이에 그물 뒤로 섬이 하나 보일 거예요. 아, 이 양쪽에 노란 기둥 뒤로 저 멀리 뒤에 있는 섬 말씀하시죠? 네네. 거기가 타켓이에요. 거기가 이제 섬이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 없어졌고. 네네. 큰 섬은 한 3분의 1 정도 남았고 거기가 이제 농섬이라고 그러는 데거든요. 농섬이요? 네. 나무가 굉장히 울창했었어요. 나무가 울창한 섬이었는데. 네. 이제 나무가 다 없어졌다가. 네네. 2005년도 이후에 이제 새로 자라기 시작한 게 이제 좋고 조금 자랐고.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이 연습한 게 아니라. 네. 일본 오키나와나 그쪽 지역에 있는 비행사들이 한국 지형에 맞는 연습을 하니까 이리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훈련을 한 게 아니라. 네. 일본이나 다른 쪽에. 네. 주둔해 있던 미군들이 이쪽으로 폭격 훈련을 하러 온 거였네요. 그러면요.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사격 그러니까 훈련장으로만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네네. 그것이 잘못되면은 이격 사람들이 다 연공 세력으로 몰려요. 단지 너무나 시끄럽고 애가 유산되고 목장에 소들이 유산을 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그게 제일 싫다 이거죠. 단지 여기 사신 분들은 그 소음과. 그렇죠. 그 다음에 무서움과 이런 게 싫어서 반대를 했을 뿐인데. 네, 그렇죠. 괜히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뭐 미군을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예, 미국을 싫어하고. 예, 예. 지금 정권을 싫어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까봐 걱정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면. 예. 실제로 여기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투로 얘기를 해요. 저도 이거 편집하면서. 예. 이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꼭 집어넣도록. 예, 할게요. 그렇게. 자, 이곳이 매양교회인데요. 1968년에 미군과 주민들이 함께 건축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 예. 미 공군이 훈련에 방해가 되고 비행고도 제한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고 옆에 세운 종탑으로 대신했다고 하네요.
매양 일리의 옛 지명은 고온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살기에 좋고 따뜻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온이를 영문으로 포기하면 KOONI라서 미군들이 이것을 쿤이라고, 쿤이 사격정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마을 주민의 말에 의하면은 영문상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서 쿤이라는 발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50년 가까이 상처를 안고 살아온 곳이 바로 이 매양리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 말고는 이곳을 관광지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이곳은 관광지가 아닌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히 간직해야 될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현장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는 주변의 갯벌과 철새 관찰지, 항구 등등 모든 걸 좀 더 신경 쓰고 개발하여서 다커 투어리즘 대상으로 만든다면 꽤 의미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고온항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매양리 촬영을 하다가 웬 고온항이냐고요? 매양리에서 약 2.5km 정도 오면은 이런 고온항이 있는데요. 제가 매양리 촬영을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차박이 뜨더라고요. 바로 이곳이 캠퍼들 사이에서 차박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넓은 공터가 있고 바다를 바라보며 차박을 즐길 수 있으니 인기가 있을 만한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무개념 캠퍼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서 곧 폐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좀 지켜주면 좋을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전쟁의 상원을 안고 살아가는 매양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하이웨이TV의 주인장 하이아빠였습니다.